슬기 씨가. 자, 그러면 여기다가 네. 이거 보시고 규현 씨한테 영상 편지. 그럼요, 그럼요. 있어야지, 있어야지. 규현 선배님, 연습생 때부터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이렇게 또 언급도 해주셔서, 이렇게 검색어에 오를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, 더 유명해지겠습니다. 이거 한 말이죠, 이거. 네, 정말 존경합니다, 선배님. 오~ 자, 규현 씨랑 아름다운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멋질 것 같아. 시작! 서울 3대 족발 애교왕. 누누스? 야, 서울 3대 족발 딸이다. 3대 족발. 족발집 딸이다. 족발집 딸이다. 족발집 딸이다. 족발집 딸이야. 족발집 딸이야. 자, 이제 말씀해주세요. 예, 예, 예. 어른이 가게. 얘기해도 돼요. 사실 제가 족발을 너무너무 좋아해요. 나 환장해. 그래서 제가 족발을 정말 좋아해서 서울 3대 족발에다 가봤다는 말이. 던져, 던져. 잠깐만. 아니, 저기요. 정말 좋아하고. 아니야, 족발. 저기요. 선생님. 아니, 선생님. 네. 우리가 기대했던 건 족발집 딸 아닙니까? 아니죠. 아닙니다. 왜냐면 족발을 다 하는 건 정말 대단한 거야. 나이가 열정, 열정. 숯불에 굽는 족발도 먹어 왔어? 잠깐만요. 숯불을 먹어 왔어. 아니, 족발에 두 개를 줘요? 야, 진짜. 숯불을 먹어. 아니. 닭발은 어때요, 닭발? 닭발은요? 멘트 좋잖아. 닭발은 어때요? 닭발은 어때요? 닭발 무슨 간장 닭발 먹어봤나? 간장 닭발. 먹어봤어요. 먹어봤어, 진짜요? 그 안에 마늘 막. 닭발 가리면 안 돼요. 닭은 가리는 거 아니에요. 닭은 가리는 거 아니에요. 이거 물어볼게. 간장 닭발 먹은 다음에 솔직하게 양심에 손을 얹고 그 닭발 소스에 밥 비벼 먹어봤어? 비벼 먹어야죠. 여기 있어요. 비벼 먹어봤어? 있어요. 당연한 거 아니에요? 우리 다 지금 문제를 내겠습니다. 선택권은 조이 씨랑 유지혜 씨 두 분이서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. 하나는 그 국물에 있는, 다 먹고 남은 그 국물에 밥을 볶아 먹을 때 네. 공깃밥을 하나 넣을까요? 두 개 넣을까요? 두 개. 하나 넣어야 되는데요? 두 개? 딩동댕! 아쉽다. 여기까지. 너무 나는 심판이 전 너무 창의적이지 않냐? 아, 이 형 진짜 미치겠는 거야. 조금 알아. 깜짝 놀라다, 정말. 자, 다음 분 누구죠? 야. 자, 우주팡. 시작! 키티, 핑크, 꼬부기, 엄마유. 김태희 선배님. 너 뭐라고? 김태희 선배님. 김태희. 김태희 선배님. 너무 듣고 싶다, 듣고 싶다. 야, 우리 레알 뺏기는 거 아니지? 자, 김태희 선배님.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그 얼굴 인식 그 하는 어플이 있어요. 네. 제 사진을 올렸더니 김태희 선배님이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웬디 씨가 뭐 레알 뺏기는 거 아니냐. 예. 하나 가져오세요. 아, 맞아요.